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은 광주와 전남에도 충격을 던졌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엔 고인의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관련 심의를 지연시키자 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천 봉화산에 국내 최대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상태에서 백지화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단체 협상과 관련해서 오늘부터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은 지역에도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진보적인 가치를 위해 헌신했던 고인이었기에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정영국 기자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에 노회찬 의원의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밝은 모습으로 뵀었거든요. 사진을 통해서. 근데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도 못했고. 노동자와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지역에서도 친근한 이미지를 쌓아왔던 데다 6.13 지방선거와 최근 정당 지지율에서 정의당이 광주 제1야당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공이 컸던 만큼 충격을 더했습니다. 정의당과 우리 노회찬 대표를 아끼고 지원해 주셨던 시민들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참담한 심정을 이제 밝힙니다. 노 의원의 정치 인생에서 5.18은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대학 시절 5.18의 진상을 알게 되면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이후 정치권으로 발길을 돌려 제도권 활동을 했습니다. 5.18 기념식에 단골 참석자였던 노 의원은 2년 전 5.18 기념식에서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무리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라는 피켓 시위를 해서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연말 개헌이 추진됐을 당시 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에 돌려주자며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했던 것도 긍정적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2004년 출마 이후 세 번의 당선과 세 번의 낙선을 거듭했던 노회찬 의원. 과거 수많은 정치적 활동을 기억하고 있는 지역민들에겐 그의 빈자리가 크게 여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네, 폭염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쯤 되면 꺾일 법도 한데요. 오늘로 벌써 폭염이 14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더위를 기록했던 1994년의 폭염 일수가 18일인데요. 현재 예보된 비 소식도 없어서 이 기록을 따라잡을 기세입니다. 오늘도 광주의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겠고 목포도 3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35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실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물, 그늘, 그리고 휴식 이 세 가지를 꼭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오늘은 구름 없이 맑은 모습입니다만 남해안을 중심으로 살짝 구름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6도, 그 밖의 지역도 25도에서 26도 선을 보이며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가 36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35도, 36도를 보이면서 오늘도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무안과 영암 오늘 35도까지 오르면서 역시나 높은 기온 분포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도 36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관련 심의를 계속 보류시키자 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국가 사업에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신설을 전제로 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심의를 9월로 미뤘습니다. 쟁점 사안은 크게 다섯 가지. 국립공원의 가치가 훼손될 거란 걱정은 환경부가 스스로 소규모 공항 건설의 길을 터주고 입지 선정 절차도 참여해 허락했던 문제입니다. 섬 지역 관광 활성화 그 회의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관계부처 아마 그러면서 흑산도를 아마 염두에 두긴 했던 것 같아요. 경제적 타당성은 기재부 등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변수를 달리하며 따져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를 마친 사안입니다. 항공사고 우려 등의 안전 문제와 주민 이동권 보장 문제는 국토교통부 소관 문제입니다.
환경부에서 법 개정을 해서 공항을 만들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조금... 남은 건 철새 문제인데 공항을 만들지 않고서는 검증이 불가능하거나 긴 시간이 필요한 세심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류를 유인해서 조류 충돌이라든가 또 공항으로 사라지는 서식지를 보완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철새 먹잇감 제공을 위한 경작지, 하천 철새 보금자리 조성 등 주민들이 진행 중인 철새 보전 활동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집단 논리에 지금 이게 좀 갇혀서 좀 환경단체에 너무 의식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 지역 주민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업비의 21%, 399억 원이 투입된 지금이 아닌 국가사업 확정 단계였던 과거에나 어울릴 상황입니다. 국가는 소수의 주민일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입장을 번복하거나 다른 부처에 소관 업무를 내세우며 제자리 걸음 중인 흑산공항 건설 사업. 설득력이 부족하다면서도 보완해야 할 사업 계획을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국립공원위원회 입장 역시 국가 사업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 조직 개편안이 광주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시 공무원 정원을 146명 늘리고 광주시 조직을 4실 6국 3본부 62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경제국이 일자리 경제실로 확대되고 광주형 일자리 업무와 일자리 정책과를 통합한 일자리 노동정책관이 신설되는 등 일자리 관련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짓고 개원 3주 만에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순천 봉화산에 국내 최대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상태에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신임시장의 재검토 입장과 시민단체 반발 때문인데 감사원도 사업 진행상의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순천 봉화산 고를 잇는 국내 최장 184m 길이 출렁다리를 만들겠다. 논란 속 25억짜리 건설 사업에 감사원이 전격 실지감사를 진행한 건 지난주였습니다. 감사원은 투자 심사를 받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점과 공원 조성계획 변경 고시와 실시 계획인가 등 필수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업체에 케이블 제작과 설치를 임의로 맡기고 면허가 없는 업체 시공까지 계약한 부분 등 심각한 하자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지적들과 같은 맥락의 문제점이 재확인된 겁니다. 생태도시의 정체성에 맞게 사업을 전면 취소하고 불투명한 사재 수익계획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 당국도 대안을 검토 중이지만 전면 백지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 가설이 예정됐던 곳입니다. 아직 외견상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일부 토지 매입과 케이블 제작에 이미 사업비 상당액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현재 12억 원 안팎의 사업이 진행됐고 6억여 원은 이미 상금으로 지급됐다며 가설 위치를 바꾸는 수준의 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재는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위치에 따라서 그 자재를 그대로 또 활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사업 위반의 배경에서부터 절차적 투명성에까지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어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사업 전반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광주와 전남에 온열 질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141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8명이 지난 15일에서 21일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또 폭염이 일찍 시작되면서 광주와 전남의 온열 질환자 수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단체 협상과 관련해 오늘부터 이틀 동안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기아차 노조는 사측과 4차례 임단협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장의조정을 신청하고 오늘 광주와 화성 등 5개 지회별로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임단협에서 기본급 5.1%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지급 등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8,350원을 책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530원보다 10.9%가 오른 금액인데 후폭풍이 거셉니다. 네,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핵심을 좀 요약을 해주시죠. 네, 이제 경총은 기업이 이미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생산비 부담이 이제 가중될 것으로 이제 우려를 했고 네. 이것이 이제 고용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우려를 해서 이번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제기의 내용은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 최저임금 이 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 것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적용한 점을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영향률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 최저임금 영향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근로자들 중에서 최저임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수의 비중을 의미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배려하지 않은 점을 둘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번 10.9%에 대한 인상률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다라는 네. 점을 들어서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도 다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노동자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 수준이 이번 8,350원이 이제 못 미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이제 우리가 대선 공약에서 만 원 수준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로자는 이 만 원 수준보다 낮은 8,530원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10.9% 인상에 대해서 전기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같은 이제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이제 산입시켰거든요. 네.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10.9% 수준에 이제 못 미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가장 지금 반대했던 곳이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자칫하면 을과 을의 싸움, 을과 병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그 해법은 없나요? 네, 지금 이렇게 복잡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이제 갈등이라고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용주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생산 비용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을 최소화시키려고 이제 노력하는 반면에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저임금 인상 폭을 확대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해법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양자의 이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최저임금 인상보다요 대기업의 납품가 횡포 이런 경제적인 강자의 갑질 이런 것들이 더 문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이제 영세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이런 이제 갑질 소위 말하는 이 갑질로 인해서 이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생산 비용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경영상의 애로는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이제 갑질의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제 경제 민주화라는 이제 경제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이제 일만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후속 대책입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계십니까? 네. 향후에도 이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대책 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미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10년이 넘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이 이제 빚을 많이 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빚
월세 이제 4,800억 원 정도가 이제 빚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했고요. 또 소상공인 대상 대출제도 해내리라는 것이 있는데 대출금을 1조 원 가량 늘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신용카드 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하시키고 그리고 이제 불합리한 납품 단가 구조를 개선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이나마 숨통이 좀 트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주 시립극단 예술감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김강삼 판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광주 시립극단 예술감독으로 있으면서 공연 제작비로 지원된 광주시 보조금 2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박모 씨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박 씨는 극단 공연에 참여하지 않은 배우나 제작진에게 출연금을 지급했다고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는데 횡령한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51살 광모 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인 6명을 상대로 승용차를 팔아준다는 명목 등으로 4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키르기스스탄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 씨는 지명 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에 이어진 도피 생활의 괴로움을 참다 못해 귀국했고 지난 17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40여 년 전 화전민 집단 이주 이후 황무지로 변했던 대관령 일대가 대대적인 조림 사업을 통해 지금은 울창한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일부가 40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원주 MBC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1000m, 서늘한 바람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있는 대관령. 전나무, 잣나무, 낙엽송 등 10m가 훌쩍 넘는 키 큰 나무들이 한껏 팔을 벌려 녹음을 뽐냅니다. 나뭇잎 사이사이로 잘게 부서지는 햇살. 한낮에 타들어가는 폭염이 무색할 만큼 평화롭고 서늘한 숲길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면적 311헥타르, 86만여 그루의 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이곳은 대관령 특수조림지. 일제의 자원수탈과 무분별한 개간으로 황폐해진 백두대간을 복원하기 위해 1976년부터 일일이 손으로 심고 가꿔 조성한 숲입니다. 저희가 40년 이상을 갖고 온 곳입니다. 외국에서도 연에 두 번 이상씩 견학을 오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 고산지대의 열악함을 이기고 힘들여 조성한 숲이어서 그동안 일반인 출입이나 목재 반출을 삼가왔습니다. 대관령의 찬바람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나무 울타리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접근과 개발이 어려웠던 이 조림지 일부가 40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특수조림지 34헥타르에 숲길과 음악 공연을 위한 시설 등이 들어섰습니다. 지역 영농조합에서 음악과 치유를 테마로 숲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손으로 소중하게 지켜온 숲이 음악과 치유의 공간으로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제주에서 운행하는 전세택시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 요금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바가지 없는 행복택시가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제주 MBC 홍수연 기자입니다. 관광 행복택시 운행에 나서는 강성철 씨. 차량 외부에 관광 행복택시 스티커를 붙이고 내부에는 승객을 위한 안내 책자를 비치하며 첫 영업 준비에 분주합니다. 제주에서 택시 운행만 30여 년. 그동안 제각각이던 전세 택시 요금이 보다 투명해지고 불합리한 관행도 사라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구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원치 않아도 가야 되고 손님이 원치 않아도 가야 되고 이런 부분. 이건 서로 이제 상생 관계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된다는 부분. 제주도와 택시 운송 사업이 함께 관리하는 관광 행복 택시는 승객이 사전 예약을 통해 시간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하루 5시간 초과, 9시간 이하의 경우 중형은 15만 원, 대형은 23만 원으로 계약 시간을 초과하면 30분당 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예약은 이용을 원하는 날짜에서 사흘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사전 공모를 통해 택시 346대를 선정했고 시범 운행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운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과하고 있는 시간거리 병산제 요금과 그다음에 관광행복택시도 고시가 됨으로써 지금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전부 이제 양성화되고 다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제주도는 또 운행 과정에서 추가 요금 요구와 같은 불법 행위를 실시간 감독해 적발된 택시는 퇴출시키는 등 엄격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마을 축제와 함께하는 음악회가 다음 달 31일부터 11월까지 광주 5개 자치구에서 8번 열립니다. 광주시는 마을 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체험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시민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마을 축제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국악과 대중음악 재즈 등 다양한 공연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공연은 8월 31일 오후 2시 푸른길공원 청로정 앞에서 열리고요. 창작 국악단 도드리의 공연과 비보잉 등이 펼쳐집니다. 광주본부 세관은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에 보세전 시장을 특별 허가했습니다. 보세전 시장은 박람회와 전시회 등을 위해서 외국 물품을 장치 사용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별히 허락한 구역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 비엔날레 전시실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실에서 전시하기 위해 외국에서 반입되는 작품 등은 수입 신고 절차 없이 반입 신고로만 절차가 간소화되고 전시회가 끝난 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남해안 전망명소 20곳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우주발사 전망대 등 05곳, 돌산공원 등 63곳, 순천과 광양이 각각 한 곳씩 선정됐고 앞으로 이들 지역에는 예술적 감성이 더해진 전망공간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남해안을 국제적인 해양 생태 관광 거점이자 국내 제4대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남해안 발전 거점 조성 기본 구상을 지난해 말 수립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과테말라, 캐나다 등 아메리카 대륙 4개국의 전통 문화를 그림책으로 배워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다음 달 4일부터 25일까지 한 달간 열립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고요. 오늘부터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 작은 도서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됩니다. 여성과 학생, 농민 등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현대사를 서술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가 공개됐습니다. 광주와 전북, 강원, 세종교육청은 2016년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사 보조교재를 만들었는데요. 지역사도 자세히 서술되어 있어 기존 역사교과서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개관 30주년이 된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내년 11월 말까지 잠시 문을 닫습니다. 노후화된 외관시설을 개선하고 상설 전시실 콘텐츠를 보완하기 위해서인데요. 휴관 기간 중에도 무등산 군청사기 전시실과 월계동 장고부는 정상 운영되고요. 9월부터는 박물관 본관에서 대체 전시실을 운영합니다. 일찌감치 찾아온 더위. 아직 여름휴가 가기 전이시라면 시원한 아트 바캉스를 미리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산수를 주제로 시원한 상상의 나라를 구현한 산수유람전이 광주 신세계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솜털집 아들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솜을 가지고 놀았다는 노동식 작가는 자신이 가장 익숙한 소재로 관객들에게 아련한 추억과 잃어버린 감수성을 되찾아줄 예정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쯤 되면 꺾일 법도 한데요. 오늘로 벌써 14일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더위를 기록했던 1994년의 폭염 일수가 18일인데요. 현재 예보된 비 소식도 없어서 이 기록을 따라잡을 기세입니다. 오늘도 광주의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겠고 목포도 3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35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또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는 만큼 실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물, 그늘, 그리고 휴식 이 세 가지를 꼭 항상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은 구름 없이 맑은 모습입니다만 남해안을 중심으로 살짝 구름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6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25도에서 26도 선을 보이면서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오늘 광주가 36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도 36도를 웃돌면서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무안과 영암 오늘 35도까지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도 오늘 36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고 당분간 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폭염과 열대야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